안녕하세요.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. 오늘은 몸에도 좋은 청경채로 김치를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. 청경채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른 채소에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. 또 뼈 건강에도 좋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성들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로 담아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청경채 700g입니다.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별로 손질할 건 없지만 뿌리 쪽에 보고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잘라내고 반 등분 잘라주시고요. 조금 큰 거 있으면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되고요. 살짝 절거져야 되기 때문에 청경채가 잠길 정도의 물에 소금 4분의 1컵 넣습니다. 넣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만 절여주겠습니다. 쌀가루 한 스푼을 100ml 물에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요. 물 200ml를 올려서 팔팔 끓으면 찹쌀 물을 부어서 풀을 써줍니다. 그래서 식혀 놓으시면 됩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. 이렇게 이제 청경채가 다 절였어요. 물에 씻어서 건져 놓겠습니다. 당근 4분의 1쪽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홍고추 갈아서 넣어 줄 건데요. 10개 정도 갈겠습니다. 이렇게 가위로 뚝뚝 그냥 잘라서 갈아주시면 됩니다. 마늘 한 7개, 8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. 멸치 액젓 3분의 1컵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생강 가루를 넣었는데요. 생강도 같이 갈아주실 분은 여기 같이 넣으시면 돼요. 갈아놓은 양념에 풀물을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설탕 반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. 채 썰어놓은 당근 함께 넣어서 양념을 준비합니다. 청경채는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쭉 빼놨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골고루 양념을 하게 섞어 주시고요. 통깨도 조금 뿌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김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있어 보이시죠?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또 금방 담았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른 겉절이나 생김치에도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더욱더 맛이 있답니다. 제피가루라고 하죠. 제피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향도 조금 독특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특별히 제비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뿌려 드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뿌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. 몸에 좋은 청경채 김치 이렇게 담그셔서 많이들 드시고요. 건강
하세요. 너무 맛있어요, 정말. 혼자 먹었어? 또 죄송합니다.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조금 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, 저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